자, 화제의 미스터 트롯, 아니 미스 트롯 1 방영이 끝나고 미스 트롯 2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을 한대요.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아무래도 두 채널 다 비교될 거야? 좀 흥했죠? 비교될 거야. 분명히 비교가 될 거야. 얘는 이런데 쟤는 저런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팍 입방을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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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락 오락 내락 할 거야. 미스트롯2는 조금 원보다 잘 하겠냐고? 네, 하긴 잘해. 더 유능하고 더 잘하는 애들도 많이 나올 거고 한번 비쳤던 애들도 또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나오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활약을 해서 다시 나오는 분들. 아니 활약을 못했으니까 다시 나오는 거겠지? 근데 다시 활약할 수 있게끔 그 사람도 뭐 온기를 빡빡 넣어둬야지 뭐. 근데 조금 임팩트가 있던 분이에요? 아니 그냥 네. 꼭 원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게 하겠지만 내가 봤땐요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그냥 잘 못 나갔던 사람. 네. 그냥 유명하지 못했던 사람. 얼굴 보면 어?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뭐 이런 나도 잘 모르는데 네. 그렇게 저 사람 아는데? 이렇게 온 사람도 또 나온대. 그거 솔직히 보면은 미스트롯도 그렇고 미스터트롯도 그렇고 물론 선생님 TV를 안 보시지만 그때도 아는 사람 또 나왔어? 네. TV 나왔던 사람이 나오기는 했어요 사실. 아 그래? 네, 그래서 시청자들도 아 그래? 난 몰랐지! 원래 나왔던 애가 또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러면은 결국 미스트롯2는 미스터 트롯만큼? 안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 미스터 남자만큼은 안 돼. 남자들만큼은 안 돼. 네. 우리 여자들이 보잖아. 여자가 도와 남자가 도와. 남자. 그렇지. 여자들이 많이 보면 남자 좋지. 근데 네. 원만큼은 아니더라도 흥행은 할 거야. 몰라 나도 스케일이 되게 커져갖고 네. 막 와 이 사람도 나와? 이런 경우도 있대. 네. 아 진짜 좀 유명하신 분. 몰라 그런가 봐. 나도 모르는데 네. 와 이 사람도 나와? 그런데. 그럼 미스트롯2에 출연하는 분들이야 정해지진 않았지만 출연하는 분들은 향후에 그러면 미스트롯2를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면 유명은 하겠지. 뭐라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유명이 되겠지. 유명은 해도 왜냐면 방송 탔는데 안 유명해지겠어? 흥행은 할 건데 비교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 사람들의 입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러면서 뭐 맨날 그런 것들은 하겠지만 네. 나는 솔직히 그거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오빠야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언니야도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흥행은 할 거야. 근데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거야. 미스터 트롯 2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재밌게 보라고 한마디 넣어주세요. 잘 볼 건데? 선생님이요? 아니 사람들이. 아 많이 봐요? 많이 볼 건데. 왜냐면 그게 유행을 했었으니까 많이 볼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아들이요 잘해요. 잘해요? 응 잘해요. 노래를 송가인만큼의 제2의 송가인 잘해요. 제2의 송가인 나올까요? 노래 더 잘해요. 어우 진짜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통언니 권희도 네.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웬만큼 잘해서는 거기 더 살아남지 못할 거니까 많이 그대로 더 잘할 거예요. 그 송가인 그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냐 안 타냐의 차이를 봤을 때 말들이 많을 거란 얘기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노래 더 잘할 거예요.